시작하는 심고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심고. 주문 3회 병송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경전봉독은 몽중노소문답가 1절에서 5절까지를 규암 김학규 순회교사께서 봉독하겠습니다. 경전 175면입니다. 몽중노소문답가 곤륜산 일쯤에게 조선국 금강산이 기암괴석 조은경 12,000 아닐런가 팔도명산 다 던지고 천하승지 아닐런가 삼각산 한양도읍 400년 지낸 후에 하원갑 이 세상에 남녀간 자식 없어 산재불공 하다가서 두 늙은이 마주앉아 탄식하고 하는 말이 우리도 이 세상에 명명한 천지운수 남과 같이 타고나서 기궁한 이내 팔자 1.혈육 없단 말가 우리 사후 고사하고 득재부모 아닐런가 아서라 자고 극금 콩덕으로 자식 빌어 후사를 이은 사람 말로 듣고 눈으로 보니 우리도 이 세상에 공덕이나 닦아보세 탕진가산 하여내어 일심정기 다시 먹고 팔도불전 시주하고 지성으로 산재해서 백배축원 앙천하며 주소관 비는 말이 지성감천 아닐런가 공덕이나 닦아보세
그러나 자고 그끔 쳐내오는 세상 말이 인걸은 지령이라 성지에 살아보세. 명기는 필요 명산하라 팔도강산 다 던지고 금강산 찾아들어 용세 좌향 가려내어 수간촉 이렵곡에 구목의소 아닐런가. 그러그러 지내나니 윤신포태 되었더라. 십삭이 이미 됨에 일일은 집 가운데 운무가 자욱하며 내금강 애금강이 두세 번 진동할 때 호련히 산기 있어 아들아기 탄생하니 기남자 아닐런가. 얼굴은 관옥이요 풍채는 두목지라 그러그러 지내나니 5, 6세 되었더라. 8세에 입학해서 허다한 만권 씻어 무불 통지하여내니 생이 지지 방불하다. 10세를 지내나니 총명은 사광이요 지국이 비범하고 재기 과인하니 평생에 하는 근심 협박한 이 세상에 군불군 신불신과 부불부 잡을 자를 주소간 탄식하니 울울한 그의 포는 흉중에 가득하되 아는 사람 전혀 없어 처자산업 다 버리고 팔도강산 다 밟아서 인심풍속 살펴보니 무관해라 할 길 없네. 우습다 세상 사람 불고 천명 아닐런가. 괴이한 동국참서 축혀들고 하는 말이 이고 임진 왜란 때는 이제 송송 하여 있고 가산정주 서적 때는 이제 가가 하였더니 어하 세상 사람들아 이런 일을 본받아서 생활지게 하여 보세. 진나라 녹도서는 망진자는 허야라고 허축방어 하였다가 이세만국 하운 후에 세상 사람 알았으니 우리도 이 세상에 이제 궁궁 하였다네. 매관 매작 세도자도 일심은 궁궁이요 전곡사인 부첨지도 일심은 궁궁이요 유리걸식 폐가자도 일심은 궁궁이라 풍편에 뜨인 자도 혹은 궁궁촌 찾아가고 혹은 만첩산중 들어가고 혹은 서학에 입도해서 각자 의심하는 말이 내 옳고 내 그르지 시비분분하는 말이 일일시시 그뿐일래. 아셔시라 아셔시라 팔뚝구경 다 던지고 고향에나 돌아가서 백가 씻어 외워보세. 내 나이 14세라 천정이 말리로다. 아서라 이 세상은 요순 지치라도 부족시오 공맹 지독이라도 부족어니라. 흉중에 품은 해포 일시에 타파하고 허이허이 오다가서 금강산 상상봉에 잠깐 앉아 쉬오다가 호련히 잠이 드니 몽해의 편천 일도사가 효유해서 하는 말이 만학천봉 첩첩하고 인적이 적적한데 잠자기는 무사밀고 수신제가 아니하고 편답강산 하단 말과 효박한 세상 사람 칼불 것이 무엇이며 가련한 세상 사람 이제 궁궁 찾는 말을 웃을 것이 무엇이며 부르시지 한탄 말고 세상 구경 하였어라. 송송가가 알았으되 이제 궁궁 어찌할꼬. 천운이 들렀으니 근심 말고 돌아가서 윤회시운 구경하소. 12제국 계지론수 다시개벽 아닐런가. 태평성세 다시 정해 국태민안 할 것이니 개탄지심 두지 말고 차차차차 지냈어라. 하원갑 지내거든 상원갑 호시절에 만고 없는 무국 때도 이 세상에 날 것이니 너는 또한 연천에서 억조 창생 많은 백성 태평국 격양가를 불구해 볼 것이니 이 세상 무국 때도 천지무궁 아닐런가. 천이 인심 내가 알까 하늘님이 뜻을 두면 금수 같은 세상 사람 얼풋이 알아내네. 나는 또한 신선이라 이제 보고 언제 볼꼬. 너는 또한 선분 있어 아니 있고 찾아올까. 잠을 놀라 살펴보니 불견기처 되었더라.
천독송 합창하겠습니다. 오늘 부르실 천독송은 제5장 몽중노소문답가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합창단 선창 후에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설교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호암 이정희 교령께서 동귀일체와 포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시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바야흐로 중추 가절 추석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중에 하나, 차례를 모시고 또 성묘를 하고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모아서 서로 정을 나누고 서로 소식을 정하는, 전하는 그러한 화합의 그런 화기애애한 날이 바로 추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서 동동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그리고 보람된 추석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한 열흘 정도의 연휴가 있습니다. 우리 한 열흘 정도 연휴는 오늘 우리의 천도교에 있어서는 정말로 늦출 수 없는 대도중 민족 통일이라고 하는 동귀일체 포덕의 특별 수련의 기간을 마음속으로 설정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은 두 가지로, 하나는 추석 명절을 즐겁고 보람있게 보내는 동시에 또 하나는 우리가 늦출 수 없는 대도중흥 포덕 2500을 위해서 이번 열흘 동안의 특별한 수련 기간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 동귀일체와 포덕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남성사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제 할 일 다 하고 잘 잠 다 자고 언제 도를 닦겠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해월신사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 경전 300쪽에 있습니다. 수심정기 해월스님 법설에 수심정기 네 글자는 천지가 운절되는 기운을 다시 보충하는 것이니라. 경에 말씀하시기를 인해지는 옛 성인의 가르친 바요, 수심정기는 오직 내가 다시 정한 것이라 하셨으니 만일 수심정기가 아니면 인해지의 도를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라. 내 눈을 붙이기 전에 어찌 감히 수은 대선생님의 가르치심을 잊으려 삼가서 조심하기를 밤낮이 없게 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스승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정성에 정성을 다해서 미시대의 천명이라고 할 수 있는 대도중흥 포덕 2500을 위해서 이번 열흘 동안 특별 수련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입니다. 제가 별로 많이 놀지를 못하고 공부를 좀 한다고 했었는데 주로 명절 때 또 학교 다녀온 후에 이제 많이들 놉니다. 저도 놀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은 남들 놀 때 나도 놀고 남들 잘 때 나도 자고 그러면 언제 내가
좀 해야 될 공부를 잘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루는 그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제가 방 안에 있으면서도 답 대답을 하지 않고 없는 듯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공부를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싶어서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주남 상사님 말씀 그리고 해월 신사님 말씀 같이 우리가 남들 놀 때 놀고 남들 잘 때 자고 이렇게 하고 싶은 일 다 해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대두중공 2500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천명을 우리가 다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노력한다 하더라도 설령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과정 속에 이미 우리의 정성이 있으면은 그것이 바로 성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동화혁명을 우리는 실패한 혁명이라고 얘기를 이 사회에서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화혁명 실패했습니까? 동화혁명은 실패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천명인 수십만의 생명을 바치면서 동화혁명을 일으켰던 그 교훈을 지금 우리에게 계속 주고 계시는 겁니다. 동화혁명은 실패한 혁명이 아닙니다. 또 3.1운동도 실패한 3.1운동입니까?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의암성사께서는 1910년에 일본으로부터 강제 합병이 되었을 때 이 나라를 잃었을 때 내 10년 안에 나라를 되찾고야 말겠다고 하시면서 내가 지금 우리가 지금 당장 독립운동을 부른다고 독립만세를 부른다고 해서 바로 독립이 되는 것은 아니지라도 혈의 가슴 속에 독립정신을 일으켜 불러일으켜야 하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독립만세운동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천명인 대도중흥 포도 2500을 전개하는 것은 바로 동화혁명 당시에 동화혁명을 했고 3.1운동 당시에 3.1운동을 했고 지금의 동화혁명과 지금의 3.1운동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시대의 대도중흥 포도 2500이 그와 같은 선상에 있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설령 우리는 1인 1포도를 해서 10년 안에 300만을 교단을 만들자. 설령 안 될지라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천명인 대도중흥 2500을 위해서 성기우성 정성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사께서는 용담유사에서 말씀하시기를 세운이 지어가면 성운이 오지만은 현수관 모든 군자 동기일체 하였던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운은 선천시대의 각자의식의 시대입니다. 5만 년의 역사를 지배해온 것은 자기중심의 각자의심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각자의 힘으로부터 동기일체를 이루게 해서 후천개벽을 이루가자는 것이 우리 도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동기일체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원을 성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선천 5만 년을 마감하고 후천개벽의 동기일체의 생명의 시대를 열어가는 것은 오로지 동기일체를 이룩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고 또 조상을 만나고 또 우리 가족 친지를 만나는 것이 바로 동기일체의 출발이다. 그 정신이 그 안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추석을 맞이해서 차례 제사를 지내는 것은 바로 하느님을 만나는 수행인 것입니다. 경전 347쪽의 해월신산여법설 그 향하설이 법설입니다. 그 일을 잠깐 보면은 또 말씀하시기를 시향은 몇 대주까지 하느냐 대답하시기를 20대 안팎을 지나지 아니하오며 그 이상은 알 수 없습니다. 신사 말씀하시기를 20대나 30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반드시 첫 조상이 있으리니 첫 조상의 영은 받들지 않느냐 사람은 다 부모가 있으리니 부모로부터 처음 할아버지에게 거슬러 올라가면 첫 할아버지는 누가 능히 낳았겠느냐 예로부터 하늘이 만 백성을 낳았다 말하나니 첫 할아버지의 부모는 하느님이시라 그러므로 하늘을 모시고 하늘을 받드는 것은 곧 첫 할아버지를 받드는 것이니 부모의 제사를 지낼 때 지극한 정성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주십시오. 그런 제사가 아니고 우리 전도교는 제사를 통해서 나의 근본인 우주의 근본인 무국대도자리 근원자인 하느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첫 할아버지 우리 인류의 첫 할아버지를 낳으신 하느님을 만나는 수련이 바로 제사인 것입니다. 하느님을 만나서 하느님의 덕과 나의 덕이 하나가 되고 천인 합덕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 하느님의 기운과 나의 기운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수련이 바로 제사인 것입니다. 해월신사님의 법설에서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제사를 지낼 때 조상을 만나고 조상의 하느님을 만나고 조상의 또 조상 몇만 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최초의 우리의 조상인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만나는가? 경전 348쪽을 보면은 해월신사님 법설 다시 향하설입니다. 인규호 묻기를 나를 향하여 유를 베푸는 이치는 어떤 연구입니까? 신사 대답하시기를 나의 부모는 첫 조상으로부터 몇만 대 이르도록 혈기를 계승하여 나에게 이른 것이요. 또 부모의 심령은 하느님으로부터 몇만 대를 이어 나에게 이른 것이니 부모가 죽은 뒤에는 혈기는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요. 심령과 정신도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제사를 받들고 유를 베푸는 것은 그 자손을 위해 유하는 것이 본의이니 평상시에 식사를 하는 듯이 유를 베푼 뒤에 지극한 정성을 다하여 힘구하고 부모가 살아계실 때의 교훈과 남기신 사업의 뜻을 생각하면서 맹세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해원신학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조상을 만나고 하느님을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느냐? 향하 소리, 내 마음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조상을 만나서 하느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하느님의 덕과 하나가 되고 조상의 마음과 조상의 덕과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천인 합덕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자리가 바로 동기일체의 자리입니다. 동기일체라는 것은 하느님의 덕입니다. 동기일체라는 것은 하느님의 덕과 내가 하나 됐을 때 도성덕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우리 가족 모두가 동기일체를 이루어갈 때 가정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나라 안에서 모든 국민들이 동기일체가 될 때 보호관민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동기일체를 이루어갈 때 포덕천하 지상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기일체는 선천 오만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후천을 열어가는 나에 있어서의 나의 가정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온 세계에 있어서 포덕천하 하느님의 덕을 이 세상에 펴는 그러한 원리가 바로 동기일체의 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일체는 어떻게 가능한가? 용담유사에서 대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역시 사람이라 무엇을 알았으며 동기일체하는 줄을 사시평생 알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동기일체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감흥하지 않으시면 나의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으로만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감흥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대신사님께 말씀하시기를 동기일체는 사람이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느님이 감흥해야 동기일체가 가능하다 하는 말씀인 줄도 압니다. 이 우주에는 삼라만상이 있습니다. 이루 셀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천지 만물이 이 우주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천지 만물이 시간이라는 요소하고 공간이라는 요소, 이거에서 그 존재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 삼라만상이 하나가 되는 것이 동기일체인데 그것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느님이 감흥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 우주에는 하느님이 감흥하는 그 감흥의 하느님 감흥, 천지 감흥이라고 하는 그 감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기일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이 일어나기 최초의 그 자리가 무기의 자리입니다. 그 무기에서 태극이라고 합니다만은 만물이 나오기 전 태극에서 음향이 나오고 음향이 다시 오행이 되고 그 오행, 음향 이런 요소들이 천지 만물을 이루게 되는 건데 그 천지 만물 안에 있는 그 하느님의 뜻과 마음 그것을 하나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하느님께서 감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흥이라는 것은 우주를 우주이게끔 하는 그러한 우주의 최대의 권력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하느님께서 나에서 감흥하셔야만 나는 시천주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도성등립을 완성하고 시천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느님께서 감흥하셔야 가정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하느님께서 감흥하셔야만 우리나라 보국 안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온 세계 천지에 하느님께서 끊임없이 감흥하셔야만 포덕천하 지상천국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동기일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감흥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하느님을 어떻게 감흥을 하느님께서 감흥하시도록 할 것인가? 그 하느님께서 감흥하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주문입니다. 지금지원이라고 하는 강령주문은 그 지기금지, 그 지기라고 하는 하느님의 덩어리인데, 기운 덩어리인데, 금지라는 어사입도의 기접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의대강이라고 하는 대강은 기와 기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만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상을 만나고 하느님 만나듯이 우주 후론지일긴 지기를 우리는 우선 처음에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만나가지고 지기와 하나가 되도록 염원하는 것이 지금지 원의대강 강령주문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시천주 조화정은 천지만물 화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천지만물의 하느님이 감흥함으로써 천지만물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천주 조화정이에요. 영세불망 만사지는 인생 식록지 원천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밥을 먹고 살아가는 그 근본 원천은 영세불망 만사지라고 하는 그 주문 속에 그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문 21자는 바로 동기일체를 이룩하고 그 동기일체를 이룩하기 위한 하느님의 감흥 원리가 그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서 우리는 모두 제사를 차례를 모십니다. 그리고 성묘를 갑니다. 차례를 모시고 성묘를 가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서로 정을 나누는 것은 바로 그것이 동기일체의 출발입니다. 거기에 하느님께서 감흥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지극정성을 다하는 이런 추석 명절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추석 명절은 우리에게는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즐겁고 보람 있는 그야말로 서로 만남의 그러한 추석 명절을 드리면서, 또 하나의 의미는 추석 명절에 있는 제사와 성묘한 그런 수련을 통해서 하느님 모심을 자각하고 가정천국과 보관민 포덕천하 지상천국을 이루는 그러한 수행의 원리가 우리 추석에 우리가 다 같이 갖는 차례와 성묘 그리고 가족의 만남 속에 있다 하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서 이번 추석을 보내는 이것이 된다면 우리에게 이번 연휴는 즐거운 연휴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는 하나의 대도중 동기일체를 위한 그러한 특별한 수련과 함께하는 그러한 추석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동기일체하고 대도중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설교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참독송 합창하겠습니다.
제18장 우리의 길 1절에서 4절까지를 합창단 선창 후에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마치는 심고하겠습니다. 다 함께 심고. 이상으로 시일식을 마치겠습니다.
본문 21에 합성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21에 합성하겠습니다. 지기 금지 원이 대강시 천주 조화 정령 세불 망만사지 지기 금지 원이 대강시 천주 조화 정령 세불 망만사지 지기 금지 원이 대강시 천주 조화 정령 세불 망만사지 지기 금지 원이 대강시 천주 조화 정령 세불 망만사지 지기 금지 원이 대강시 천주 조화 정령 세불 망만사지 지기 금지 원이 대강시 천주 조화 정령 세불 망만사지 지기 금지 원이 대강시 천주 조화 정령 세불 망만사지 지기 금지 원이 대강시 천주 조화 정령 세불 망만사지 지기 금지 원이 대강시 천주 조화 정령 세불 망만사지 지기 금지 원이 대강시 천주 조화 정령 세불 망만사지 지기 금지 원이 대강시 천주 조화 정령 세불 망만사지 지기 금지 원이 대강시 천주 조화 정령 세불 망만사지 지기 금지 원이 대강시 천주 조화 정령 세불 망만사지 지기 금지 원이 대강시 천주 조화 정령 세불 망만사지 지기 금지 원이 대강시 천주 조화 정령 세불 망만사지 지기 금지 원이 대강시 천주 조화 정령 세불 망만사지 지기 금지 원이 대강시 천주 조화 정령 세불 망만사지 지기 금지 원이 대강시 천주 조화 정령 세불 망만사지 지기 금지 원이 대강시 천주 조화 정령 세불 망만사지 지기 금지 원이 대강시 천주 조화 정령 세불 망만사지 지기 금지 원이 대강시 천주 조화 정령 세불 망만사지 경전합독하겠습니다. 경전합독은 해월신사법설 중 포덕편을 합독하겠습니다. 경전 387면입니다. 포덕 이종옥이 묻기를 포덕하는 방책은 어떻게 합니까? 신사 대답하시기를 사람은 다 처남과 매부가 없지 않을 것이니 먼저 처남과 매부를 포덕하는 것이 옳으니라. 김낙삼이 묻기를
전라도에는 호덕이 많이 될 수 있는 정세이나 남계천이 본래 본토 양반이 아니었는데 입도한 뒤에 남계천에게 편의장이란 중책으로 도중을 통솔케 하니 도중에 낙심하는 이가 많습니다. 원컨대 남계천의 편의장 첩지를 도로 거두시기 바랍니다. 신사 대답하시기를 소위 반상의 구별은 사람의 정한 바요 도의 직임은 하늘님이 시키신 바니 사람이 어찌 능히 하늘님께서 정하신 직임을 도로 거둘 수 있겠느냐. 하늘은 반상의 구별이 없이 그 기운과 복을 준 것이요 우리 도는 새 운수에 둘러서 새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새 제도의 반상을 정한 것이니라. 이제부터 우리 도 안에서는 일체 반상의 구별을 두지 말라. 우리나라 안에 두 가지 큰 폐풍이 있으니 하나는 적서의 구별이요 다음은 반상의 구별이라. 적서의 구별은 집안을 망치는 근본이요 반상의 구별은 나라를 망치는 근본이니 이것이 우리나라의 고질이니라. 우리 도는 두목 아래 반드시 백배 나은 큰 두목이 있으니 그대들은 삼가하라. 서로 공경을 주로 하여 충절을 삼지 말라. 이 세상 사람은 다 하늘님이 낳았으니 하늘 백성으로 공경한 뒤에라야 가히 태평하다 이르리라. 실식을 마치면서 몇 가지 알려드리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앙총부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앙총부에서는 10월 대도중흥 중일변 민족통일합동특별수련을 10월 15일 시일부터 21일 토요일까지 일주일간 중앙대교당에서 진행합니다. 평일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진행하고 토요일과 시일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합니다. 교인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제9회 경주 동학문화축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앙총부에서는 2017년 제9회 경주 동학문화축제를 10월 27일 금요일부터 28일 토요일까지 천도교 중앙총부 주최 한빛예무단 주관 경상북도와 경주시 후원으로 경주시에 위치한 노동고분공원 봉황대 특설무대에서 개최합니다. 교구에서는 버스를 대절하여 28일 토요일 오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여행자 보험 가입 관계로 10월 15일까지 참가자 명단을 제출해야 합니다. 경주 동학문화축제에 참가를 원하는 교인 여러분께서는 10월 15일까지 서울교구 사무실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암 윤석산 선도사와 함께하는 천도교 교리 강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교구에서는 서울시청 시민청 동그라미 방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천도교가 동학이었던 시절부터의 발전 과정과 천도교 교리를 더욱 쉽고 명쾌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교리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10월 11일에는 시천주를 주제로 10월 18일에는 사인여천, 10월 25일에는 용시용활, 11월 1일에는 향화서리를 주제로 교리 강좌를 진행합니다. 강좌에 대한 자세한 문의와 참여 방법은 교구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구 목요청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하는 목요청소회가 이번 주 목요일인 10월 5일은 추석 연휴 관계로 하루 쉽니다. 그 다음 주 목요일인 10월 12일에는 오후 7시부터 교구 성화실에서 수련과 신정동덕의 안심가에 대한 발표로 이루어집니다. 교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서울교구 여성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교구 여성회에서는 10월 15일 시일식 후 중앙대교당 앞마당에서 포덕 158년 가을맞이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바자회의 수익금은 불우이웃돕기 사업 및 학생들 장학금으로 사용됩니다. 교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신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교구 심암 이동초 선도사께서 저술하신 신간 보구감림 발길로 서울을 걷다가 출간되었습니다. 보구감림 발길로 서울을 걷다는 1부에서 5부까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운동의 천도교 중앙대교당과 우이동 봉황각부터 현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송현동 총부, 상춘원 등이 260여 장의 사진과 함께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서울교구에서는 반드시 읽어야 할 책으로 판단하여 교인 여러분께는 특별 판매가 1만 원에 교구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신간 보구감림 발길로 서울을 걷다를 구입하실 교인 여러분께서는 교구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일학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교구 시일학교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서울교구 성화실에서 시일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사오니 어린이와 함께 시일식에 참석한 교인 여러분께서는 어린이들이 시일학교에서 어린이 시일식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후원회비와 특성금을 내주셨습니다. 후원회비와 특성금을 내주신 교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교구 발전을 위해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례 없이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성묘도 가시고 고향도 가시고 가족과 함께 여행도 가시며 긴 연휴 동안 풍요롭고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일식 및 알려드리는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시일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